그 최근에 모 업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이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마음의 상태를 이 온도로 환산해가지고 그 설문조사 제목이요. 한국인의 마음의 온도. 이런 제목의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참그 결과를 보고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의 이 마음의 상태가요. 한겨울보다 더 추워요. 평균 우리나라 분들의 마음의 온도가 영하 14도랍니다. 이것도 참 마음이 아픈데, 대학교 4학년, 취업이 불확실하다는 이 대학교 4학년의 마음의 온도가 우리나라에서 최저더라고요. 무려 영하 24.4도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는 그 입시가 좀 힘들었지. 대학 들어가서는 낭만을 즐기고 뭐참 대학 생활을 그렇게 즐겁게 보낸 것 같은데요. 요즘에 젊은이들은 그 제가 참 놀랐던 게 입시로 고생하는 고등학생들의 마음 상태가 영하 16.6도인데 대학교 4학년이 영하 24.4도라는 것이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이 취업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다는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취직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자, 그러면 그 취업한 사람들은 그러면 이게 영상으로 온도가, 마음의 온도가 따뜻해졌나? 이것도 마음이 아파요. 우리나라 20세부터 39세까지의 직장인들의 마음의 온도가 13.8도. 뭐 많이 온도가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영하예요. 50대,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 50대 직장인들의 마음의 온도는 영하 13.5도. 그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야, 이게 뭐 취업이 안 돼도 영하고, 취업이 돼도 영하고, 참 힘들게 사시는구나. 목회자다 보니까 이런 결과에 대해서 더좀 민감한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런 추위 속에서 사시는구나. 여러분, 근데 그 설문조사에서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 하면은요. 항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제 영하로 나왔지만 그 항목 중에 뭐가 있느냐 하니까 그럼 앞으로 장래는 어떻게 될것 같으냐. 그랬더니 여러분 무려 79.1%가 앞으로의 마음의 온도는 더 낮아질 것이다. 아, 지금도 영하 14도인데 사람이 막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요 고비를 잘 넘기면 이제 봄이 온다. 이 겨울을 잘 이겨내면 이제 꽃이 피는 시절이 온다. 이런 희망을 갖고 살아도 겨울을 나기가 힘든데, 아, 지금 이미 영하 14도인데 앞으로는 더 추워질 것이다.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그만큼 마음에 그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이 많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는데요. 책한 권, 책 제목이 이렇게 불쑥 떠올라졌는데 제목이 뭐냐?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이 책은요, 외국인이 쓴 책이에요. 영국 사람인 다니엘 튜드라는 분이 이제 이 영국의 경제 잡지입니다. 이코노미스트 서울 특파원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 사회와 한국 사람들이 엄청난 피로감과 무기력감에 잡혀 있는 게 눈에 확 띄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다룬 책이에요. 그렇게 한국 사회가 피로감과 무기력감에 잡혀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는데 그 원인이 뭐냐를 보니까 그 책임이 한국 정치에 있더라. 이제 이런 요지로 풀어나간 책인데요. 저는 뭐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참 가슴 아픈 게 뭡니까? 아니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한국 사회가 이 피로감과 무기력함이 그렇게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책을 썼는데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분석하면서 쓴 책이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이런 제목부터가 참 가슴이 아프게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책을 소개한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절망도 익숙해지면 몸의 일부가 된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은 불편하다. 희망 고문을 당하느니 차라리 편안한 절망을 택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다니엘 튜드는 이렇게 말한다. 자, 그 다음 들어보세요.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이라면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오게 할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의 이 어두운 정치 현실의 문제를 지적하는 그 책에서 외국인 저자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충고해주는 이 한마디가요. 야, 이게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읽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이라면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왜 이번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 때 이 한나를 포함한 사무엘 상을 다루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냐 하니까요, 사무엘 상의 시대적인 배경도 어둡고 동토와 같은 죄악이 관영하는 그 배경을 하고 있고, 이 한나라는 이 여인은 바로 지금 이 외국인 저자인 다니엘 튜드가 그 충고하는 그걸 완벽하게 구현해낸 인물이 한나예요. 한나는 뭐 아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그는 난임, 이 아기가 생기지 않는 이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던 여인입니다. 이 한나는요, 뭐 영하 14도 정도가 아니고요, 숫자로는 환산이 안 되는 고통 속에 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고통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피력하는데요. 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그 다음 보세요.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 그냥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게 지금 강조되는 게 지금 뭐겠습니까? 그 다음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게 한나예요. 그야말로 한나는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뭐 이걸 딱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나의 인생이야말로 바로 그 다니엘 튜드가 한 말,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이라면 기다리지만 말고 우리가 직접 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걸 구현해낸 인물이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과 이번 주 특세 기간 동안에 사무엘상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한나처럼 현실의 이런 어려움과 장애물을 그냥 그 수동적으로 그냥 그 당하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 한나에게서 그런 면에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한나는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그 문제 해결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고,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는 이 문제를 저희가 벗어나보고자 체념하지 않고 그 간절함이 있었고, 더 중요한 거, 그 간절함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기도라는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성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 10절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제가 왜 이번 특세의 전체 주제를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이 기도하고 통곡하면은 절망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기의 삶에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이 어려움을 뚫고 가야 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이에요. 이 기도하고 통곡하며.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요, 그 마지막 강의라는 이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그 미국의 카네기 멀런 대학의 컴퓨터 공학 교수였습니다. 이 랜디 포시 교수가 쓴 책인데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는데 인생에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고요. 어떻게 해서든 투병 생활을 잘해가지고 그 병을 이제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됐습니다. 급기야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교수 생활을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교단을 떠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아내와 이제 작은 이제 신갱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남편인 랜디 포시 교수는 자기가 그 후학들에게 이제 이 강단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강의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아내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지금 몇 달 남지 않은 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이 시간에 강의 준비하고 그래서 되겠느냐. 그 아이들이 큰 애가 다섯 살, 애에서 셋이나 낳아놓고 그 애들하고 시간도 보내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신경이를 벌이다가요, 결국은 이제 그 남편이 마지막 강의를 이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논이 돼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너무나 감동적인 이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은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게 내용이 유튜브에 이제 이게 올라가가지고 막 전 세계 사람들이 조회수가 막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책으로 엮은 게 이 마지막 강의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책을 사다 놓고는 이제 읽어보려고 막 온 책장을 다 뒤져도 없어져가지고 새로 이번에 또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교육자가 가져간 것 같아요. 도저히 지금 못 찾아가지고 새로 이제 구입을 해서 책을 쭉 이렇게 보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입으로 회자되는 감동적인 한 구절이 역시 저에게도 이게 눈이 확 가는 대목이 있던데요. 이런 내용인데 들어보세요.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사는 교수님이 한 마지막 강의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벽에는 다 이유가 있다. 장벽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장벽은 가로막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지를 증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있다. 야, 이 사람의 그 마음의 태도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최근에 어느 칼럼에서 이 책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걸 제가 읽어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췌장암으로 투병 중이던, 바싹 마른 몸으로 학생들 앞에서 유쾌함을 잃지 않았던 그 인상적인 강의에서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에 대해 말했다. 자신이 이루고 싶었던 꿈들이 무엇이었는지, 그 꿈을 이룰 때 어떤 장애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그 장애물을 어떻게 넘었는지. 자,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꿈을 쫓다 보면 누구라도 어떤 시점에서 벽을 만나게 되는데, 그 벽은 충분히 자격이 있지 않는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를 확인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는 게 그 강의의 요지 중 하나였다. 아, 저는 여기 너무 감동을 받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이게 꿈이야 그러고 이렇게 하다가 장애물이 나오면은 포기해버리잖아요. 예, 모르겠다, 안 된대. 이 지금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던 이 교수님은요, 자기 인생이 꿈을 갖고 달려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이건 자기를 방해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정말 내게 절실한 이 절실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이 교수님 말씀이 옳아요. 문제는 장애물이 아니고 그 장애물을 바라본 우리의 태도예요. 이거를 뛰어넘고자 하는 절실함이 없다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한나는 이런 의미에서 완벽하게 자기에게 닥쳐진 이 아기가 생기지 않는, 그것으로 수모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살고 싶지 않은 절망에 빠져있던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안간힘을 써서 뛰어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열망을 사람 찾아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절박하게 갖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에게 이런 한나의 태도가 있습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저는 이 본문 8절에서의 그 한나의 남편의 모습이 참 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세상에 이런 고마운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겠냐고요. 대부분이 뭐 나도 그렇게 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행이 뭐예요? 이런 고마운 남편을 한나가 만났지만 그 남편의 그 쏟아붓는 따뜻한 사랑이 한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 아닙니까? 저는
랜디 포시 교수가 그 시한부 인생 선고받고 했다는 그 마지막 강의 그 책을 읽으면서 이게 참 가슴이 아픈 한 대목을 제가 만나는데요.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그 책에서 들어보세요. 나는 의사들에게 그들이 어떤 수술 무기를 들이댄다 해도 기꺼이 견딜 것이며 약품 선반에 어떤 약을 주더라도 다 삼켜버릴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아내 제이와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한 오래 살고 싶었다. 여러분, 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이 한 인생의 절박함이 느껴지잖아요. 의사가 무슨 약을 주든지 나 다 먹을 것이다. 어떤 어려운 수술을 받자든 뭘 권하든 난 다 할 것이다. 왜? 난 더 오래 살고 싶으니까. 큰애가 지금 5살이다. 불행한 건 뭐예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달려갔지만 이 교수님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런 한계를 지닌 우리 인간이기에 우리가 이런 고통의 문제를 인간을 찾아가고 인간에게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방식보다는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며, 저는 시편 63편 1절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냐? 이런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이라고, 하나님이 장벽을 나는 뛰어넘을 수가 없는데 물이 없어 가라는 그 갈증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이 특세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한나에게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 한나는요, 그 절망적인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심정을 나누는 도구로 승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지금 한나는요, 자기가 드리고 있는 그 기도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보니까 15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한나는 자기가 드리는 이 기도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하니까 그 상하고 찢겨진 마음,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이 말씀 바로 앞에 지금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이 너무너무 절망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너무 고통이 가득 차니까 말이 안 나와. 입으로 중얼중얼중얼거리니까 영적인 지도자라는 엘리 제사장이 너 아침부터 술 먹었지? 근데 술 끊어야 된다 이런 소리는 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요 부부간에 그 남편이 돈을 못 벌어줘서 그 마음이 상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그것도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내 좀 당황이 되긴 했는데요. 여러분, 남편이 돈을 못 벌어줘서 상하는 마음보다 내 심정을 알아주지 못할 때, 조금 전에 어떤 그 젊은 부부가 찾아왔어요. 이제 이런저런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 별거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쓰든 가정을 이제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으로 저한테 이제 그 기도 부탁하러 왔는데요. 그 제가 들려준 핵심이 그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둘이가 서로를 너무 몰라서 내가 보니까 이 아내도 참 좋아 보이고 인상도 좋고 남편도 너무너무 선량해 보이는데 그 두 부부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별거를 했다, 별거를. 그 내가 해준 이야기가 이 남편이 악해서 아내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서로 가지 심정을 몰라서 그런 심정을. 오늘 우리 시대는 이 불통 아닙니까?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이 심정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한나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도에 대한 의미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거 원어로 보니까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앞에 자신의 상하고 아픈 마음을 그 쏟아놓는 거, 이걸 한나는 지금 기도로 정의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내 상한 마음, 뭐 그거 죽고 그래 뭐 그게 뭐 힘드냐 이런 소리 나는 그 남편, 아내,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기도를
내 상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것. 그랬더니 그 한나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십니까? 19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해서 태를 열어주십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이제 기도 응답이 됐습니다. 이거를 하나님 어떻게 이거를 그 해석을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소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해는요, 한나가 난임에서 아기를 얻는 기도 응답을 받은 이 사건을 하나님이 한나의 심정을 헤아려 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여기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 그렇게 부여했을까요? 한나가 그렇게 접근하잖아요. 한나가 기도를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토하는 것으로. 그럼 뭐 떡 하나 얻어내고 이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실 것이다. 기도를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이처럼 한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자기 심정을 토해놓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것을 해석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한나가 이해하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자기 심정을 토해놓는 것인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 이게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자 본문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거는 지금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제 주시기를 원하는, 요구하는 사항 아닙니까? 기도가 거기에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게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보면은요, 이제 주시고 또 드리고. 이거 우리말로 이 뉘앙스는 이게 반대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서 내게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 같은데, 참 흥미로운 건 뭐냐 하면,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여기 나오는 주시면 그리고 드리고, 이게 원어로 보면은 같은 단어예요. 나탄, 나탄. 뭘 의미할까요? 한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향한 믿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피조물이 내가 겪고 있는 상함, 내 아픔, 내 고통, 어떤 세상 사람, 심지어 내 남편조차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내 마음의 깊은 상함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상하신 마음,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나탄, 나탄. 우리 신앙에 지금 뭐가 하나 빠져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나가 살던 그 시대는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도덕적인 또 영적인 타락의 극치를 달리던 시대예요. 그 시대를 딱 이것만 설명하면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떤 상황이냐, 사사기 19장에 보면은요, 제사장이 그 첩을 두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 이천수 목사가 첩이 있어요. 첩이, 이게 별로 놀랄 일도 아니에요, 그 시대가. 그리고 그 첩이 이제 친정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그 첩을 데리러 가려고 친정으로 가서 그 도망간 첩을 데리고 가는데, 그 가는 도중에서, 돌아오는 도중에서 그 첩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해요. 그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격분해가지고 그 시체를 열두 토막을 내요. 이거를 요즘으로 치면 이제 각 지파에 이제 택배로 다 보내줘요. 그리고는 그것이 촉발이 돼가지고요, 이제 이스라엘에 엄청난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한나가 몸담고 있던 그 시대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그 배경의 결정적인 그 중심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했을 때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아시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던 시대예요. 한나는 그 타락한 영적으로 말로도 알 수 없는 타락의 시대를 살아가던 그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그래서 나탄, 하나님은 내 결핍의 고통을 이해해 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는 이 절망적인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문을 여는 사무엘상 1장 1절 2절을 봐도요,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시대적인 상황이 사실은 녹아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등장을 하는데, 지금 엘가나를 묘사하는데 뭘 강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람의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수읍의 현손이더라. 지금 이 1절에서 묘사하는 엘가나는 어느 부분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까? 그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명문 가문인지, 그가 얼마나 뿌리 깊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묘사하는 1절인데요, 그런 묘사가 끝나는 바로 그 다음 2절이 어떻게 말씀을 시작합니까? 그런 엘가나가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뭘 의미할까요? 그 2절을 보면 참 흥미로운 게요, 그 다음 보세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한나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순수가 역전이 돼버렸네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오래 타락이 지속되던 그 시대에 가치관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처벌돼도 별로 이상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의 명문 가문이라고 열거하고 있는 그 사람이 두 명의 아내를 두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 한 사람의 그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소중함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가치를 바꾸고 이 혼미한 시대를 지금 다 담고 있는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 21장 25절에 이 한마디가 왜 의미가 있느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표현이 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 하니까, 여러분 그 다음은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다 녹아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백성이 혼미함도 없고 갈등 없고 기쁨 가운데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렸습니다. 이게 한나 시대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탄, 하나님은 내 상한 마음을 헤아려 보시는 하나님, 나는 이 타락하고 변질 시대에 아픈 가슴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 우리에게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들어있는 지니처럼 쓸데없이 남의 인생에 개입할라 그러지 마시고 내가 그저 필요한 게 있을 때 문지르면 그냥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자꾸 그렇게 그냥 남의 인생에 개입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던, 하나님이 어떤 고통에 계시던 전혀 마음이 없는 상태.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충격이 됐는지 아세요? 제가 그러고 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도덕적으로 죄 안 짓고 첩 안 두고 성적으로 죄 안 지려고 어떻게 해서든 은퇴할 때까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제가 헷가닥 해가지고 그냥 무슨 그 수치의 자리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이걸 저는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했는데, 문제가 뭐냐, 이 모든 저의 애씀의 핵심이 저 자신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창피당하지 않고 끝까지 좋은 목사라는 소리를 듣고, 저는 지난 주간에요
끊임없는 이 하나님의 애통함이 이 부분에 마음이 열리니까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목사, 넌 좀 정신 차리면 좋겠다. 저 목사도 넘어지고, 저 목사도 넘어지고. 넌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소탐 대신하지 말고, 성적으로 무너지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공감 능력이, 공감 능력.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방을 가되 그 성도의 아픔과 상황을 모르고 가면 아무 소용없다. 병원에 병문안 가면서 그 병실에 누워있는 그 환자의 눈물을 보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다녀오는 신방은 안 한 거랑 똑같다. 그런 이야기를 걔 앵무새처럼 반복해.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요즘으로 치면 이제 뭐 담임 목사로 치고 성도가 지금 그 고통이 슬픔이 너무 많아 눈물도 안 나와요. 여러분, 너무 슬프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고 있는데, 근데 수채꾼아, 엘리 제사장이 왜 이렇게 둔해졌을까요?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왜 오늘 수많은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또 성도들에게 상처받았다는 목사님은 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불통입니까? 부부간에는 어떻게 그렇게 한 입을 듣고 사는 부부간에 어떻게 그렇게 지금 불통입니까? 세상에 배합한 내 자식이 어떻게 이렇게 대화가 안 됩니까? 이 모든 불통의 근원에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지 않는. 이번 여름에요, 한국교회, 이민교회 참 아픔을 가지고 제가 생각을 많이 하던 그 즈음인데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이 설교 한 편을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이제 다운받아서 들은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듣다가 그 자리에서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설교하시는 이 목사님이 오래전 청년부 때래요. 청년 시절에 이 청년부를 나갔는데 이제 담당 목사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목사님이 청년 때 자기 담당 목사님 집에 놀러를 간 거예요. 그 놀러를 가서 보니까 앨범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아, 목사님, 이 앨범 좀 봐도 돼요? 그 허락을 받고 이제 앨범을 딱 첫 장을 넘기니까요, 거기에 눈물이 범벅이 된 편지 하나가 첫 장에 있더래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편지는 뭐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요, 편지를 보시자마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거겠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목사님 댁에도 한나처럼 아기가 안 생겼대. 아기가 그 아기를 원하는데 아기를 안 생겨가지고 7년을 기도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7년 만에 임신을 한 거예요. 그 사모님이 이제 아기를 임신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행복한데요, 그 산모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통증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지금 바로 큰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신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기를 지금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뭐 아기는 또 가지면 되지 않습니까? 산모가 살아야죠. 부부가 의논을 하는데 도저히 아기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아직 뱃속에 있지만 그 아기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찬양을 불러주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아기 이름까지 정해가지고 그렇게 교감을 나누고 있는데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죽입니까? 안 됩니다. 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부부가요,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이건 뭐 지시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친구 의사를 찾아갔어요. 자초지총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부탁인데 마취하지 않고 수술해다. 미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게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끝까지 설득을 해가지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시도를 하는데요, 수술대 위에
그 산물을 사지를 다 묶고요. 입에 그 약솜을 잔뜩 입에다가 약솜을 집어넣고, 왜냐하면 그 고통으로 이를 물면 이빨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구룩하고 말도 안 되는 마취 안 하고 이제 수술을 시작했는데요. 그 고통이 뭐 말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산모가 비명을 지르다가 기절을 하고, 고통이 너무 크니까 기절했다가 또 깨어나고, 또 비명을 지르다 기절을 하고, 이게 지금 반복이 되는데, 지금 밖에서 그 목사님이 피눈물을 흘리시, 피눈물. 그렇게 살려낸 아기가 그 앨범에 편지를 받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집 아들이 이름이 영빈인데요. 편지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영빈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너의 엄마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아느냐? 잠깐 이 땅에 있어야 할 생명을 위하여 너의 엄마는 지옥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다.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영빈아,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죽음을 맛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이 목사님이 문 밖에서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어마어마한 그 희생을 치르면서 절망하면서 통한 게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심정과 통한 거예요. 그 편지 말미에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영빈아,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내 어머니와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거라. 신앙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고 안 믿어지고 내 생각과 한계로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그 사건이 믿어지고 보여지고 공감이 가지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이 목사님이 그것을 경험한 것처럼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지난주에 저는요, 태국에서 남자 세 명이 결혼했다는 그 소식을 제가 기사를 보면서 말세네 말세, 여기까지는 진도가 나갔는데, 저는 지난주에요, 남자 세 명이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태국의 그 결혼식장에 서 계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그 현장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물을 아세요? 저는 제가 어떻게 쓰든 사고 안 치고 은퇴할 때까지 잘 마무리해서 성도들 놀래키는 일 하지 않고 나는 멋진 목회자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의 생각은 꽉 차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은 없었어요. 부족했어요. 이 목사, 너라도 잘 써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의 심정이 읽혀질 때 철든 신앙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이 바로 오늘 설교를 녹여놓은 것 같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시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찬양 부르세요. 왜 나는 내 아내와 이렇게 불통하는가? 나는 왜 내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 알지를 못하는가? 왜 우리 목사님은 내 마음을 모르실까? 왜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그 절망적인 고통을 술 취했다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모든 질문의 바탕 속에 하나님과 불통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우리의 마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그 하나님 마음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향하길 원해요. 여러분이 마음을 아세요?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온 몸이, 나의 온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느껴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마음이 한나가 경험한 아버지의 마음이 원해요. 느껴지세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영혼에게,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아버지 땅에, 당신이 울고 나의 있는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일을 가능하시는 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한숨 내쉴 그런 풍경 보시며 그런 탄식하는 분 있네. 탄식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고아같이 너희를,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한나 같은 주님의 자녀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가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성령님 계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참 곳에 자유가 있다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온 열심을 다하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친히 찾아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계신 하나님 정말 그 나라를 꿈꿉니다. 위로 하나님과의 심정이 통하는 이 회복으로 내가 온전심으로 내 아내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 남편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를 깊이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된다면 내가 내 아들 내 딸에게 내 부모님의 상황에 하나님 교회 안에서 엘리 제사장과 같은 우둔한 지도자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없고 우둔해서 지도자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없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누구나가 저럴 수 있다고 용납하는 그 나라를 꿈꾸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소통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고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상대방의 눈물을 헤아려 닦아줄 줄 아는 아버지 그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되 분당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남편은 아내를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었던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말미암아 그 깊은 상처를 보고 그를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손을 내밀어주는 기적같은 역사들이 가정가정마다 일어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